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새롭게 바뀌는 우리 3프로TV 퇴근길 라이브. 오늘 진행은 우리 박세익 전무님과 제가 하고 있고요. 앞으로 박세익 전무님은 계속해서 월수금 등판을 하실 겁니다. 화목은 또 다른 분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자, 오늘 월요일은 박세익 전무님과 함께 지금 박병창 부장님 스페셜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대략 좀 정리를 해보고 있고요. 혹시 오늘 장 중에 혹시 이런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셔야 된다, 빼놓지 마셔야 된다, 이런 좀 포인트들이 좀 더 있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종목 장세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점을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네. 뭐 어떤 거냐면은 그만큼 지금 이제 시장보다는 종목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관심을 많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그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서 얘가 가고 얘가 가는 걸 자꾸 쳐다보면은 그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가면은 손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빠르게 오른다는 얘기는 내릴 때도 굉장히 빠르게 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항상 이게 네.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구간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삼성전기도 다른 것들은 다 약했는데 삼성전기가 많이 떴거든요. 삼성전기? 예, 삼성전기가 많이 떴는데 오늘 네. 삼성전기가 뜬 이유는 미국의 T사라고 하는 테슬라겠죠.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나오면서 곧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장에서 호재가 나왔는데 호재성 재료가 주가에 반응하지 않으면 나쁜 시장이에요. 네. 좋지 않은 시장인데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보니까 좋은 시장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런저런 뉴스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우리가 대응하기에 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는 거고 네. 그보다는 그냥 이번 EQ 실적 시즌에 들어갔으니까 이번 EQ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얘네들 지금 되게 이제 탄탄해요. 우상향하면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지우고 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괜찮은 친구들을 지금은 이제 들고 갈 때인 것 같다.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은 2분기를 이제 지금 조금 긴 시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미국은 2분기를 피크로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가 상승률도 그렇고 GDP 성장률도 그렇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이머징 국가에 있는 국가들은 2분기가 아니고 3분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분기하고 3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 바라보고 우리 시장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겐 탄력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EQ의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3분기에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꺾이는 부분이 아니 이고 여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이번 EQ의 실적 좋은 종목들을 많이 골라서 내 관점에 넣어놓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EQ의 실적 좋은 친구들을 네. 실적 나오는 거 보고 고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해놨으니까 크게 틀리지 않을 테니까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지금부터 잡아놓는 게 낫습니까? 미리 사야죠. 아, 미리 사야 됩니까? 네. 보통 네. 자료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료들이 나오는데 아주 그 중소형주에 있는 작은 종목들 뭐 커버링도 안 하지만 그렇게 있을 때 어닝 미스가 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형주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딱 그거 하나 보지 마시고요. 이 실적도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 추세를 보면서 지난 1분기 어땠고 2분기 어땠고 3분기 예상은 어떤가를 보면 이 추세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걸 판단하시면은 뭐 좀 너무 어닝 쇼크에 당하지 않고 네. 자칫 잘못하면 어닝 쇼크에 당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좀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혹시 그 실적이 괜찮은데 괜찮게 나올 것 같고 네. 근데 외국인 기관이 뭐 둘 다 사는 종목은 좋은 거겠죠. 좋으니까 사니까 이제 그건 좋을 텐데 말고 외국인은 사는데 기관은 파는 종목 혹은 기관은 사는데 외국인은 파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중에 개인 투자자들이 다른 비교는 뭐 비슷한데 이제 한쪽은 외국인이 팔고 한쪽은 외국인이 사고 뭐 이런 차이가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저도 외국인 기관
동향 꼭 보거든요. 네. 어떤 주식을 볼 때 네. 판단을 할 때 뭐 우리가 같이 플레이를 하는 큰 세력이 세 군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외국인, 기관, 그다음에 슈퍼개미. 네. 근데 요즘 슈퍼개미들이 이 외국인 매매로 잡히는 이제 CFD 계좌라고 있다 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 아 이거는 검은 머리 외국인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을 좀 들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최근에 기관은 왜 팔까? 올해도 기관들이 뭐 30조 이상 팔았었잖아요. 근데 뭐 국민연금이 왜 파는지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파는 것보다는 아니 이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이 종목은 외국인이 도대체 왜 살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기관은 팔아도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조금 네. 더 유심히 관심 있게 보게 되고요. 네. 그 외국인한테는 그 슈퍼개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슈퍼개미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주식을 사거든요. 보통 이제 대주주 과세 요건 10억 요건 때문에 네. 10억 이상 사야 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CFD 계좌를 써서 네네. 매수를 하면 이제 창구가 외국 창구로 뜨죠.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나 매도를 더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는군요. 네. 기관보다는. 그렇습니다. 박 부장님 비슷합니까? 종목별로 전부 다 다르게 좀 구분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 200이 있거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것들은 당연히 네. 뭐 외국인들 위주로 좀 보고요. 네. 근데 중소형주들로 외국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고리즘 매매나 네. 아니면은 뭐 CFD 관련된 단기 거래에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더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런 것보다는 일단 국내 기관이 커버를 하지 않는 것을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순수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기업 조그만 기업들을 언제 탐방하고 언제 주식을 매매합니까? 거의 대부분 그냥 단기 거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그 우리 소위 얘기하는 우리 뭐 BBIG에 들어가 있는 거나 뭐 배터리, 뭐 바이오도 거기 들어갑니다. 바이오 네. 들어가고 반도체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고 이렇게 시장의 성장 섹터에 있는데 그 기술력이 인정받는 기업들 중에 중형주들이 있어요. 소형주에 좀 큰 종목들. 시가총액이 5천억에서 1조 요 사이의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조합이 외국인 혼자 들어오지 않고 기관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는 지금 그걸 이제 궁금해하셨는데 그걸 궁금해하시지 마시고요. 네.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같이 들어오는 걸 사시면 되잖아요. 한쪽만 하지 마시고. 그 친구들은 근데 이미 네. 너무 오른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네. 그래서 매일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증권사 직원들도 매일 네. 그 같이 단톡방에 전일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처음 들어온 종목, 네. 연속 이틀 들어온 종목 이런 네. 걸 리스팅 해갖고 서로 주고받거든요. 그럼 한 번씩 보는 거죠. 이제 스타트 하는 건가 아닌 건가. 그러면서 노선이 있으면. 는 내가 거기 소속을 신뢰하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좀 점검해가지고 아 단타인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그럼 빼고 뭐 이런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또 하는 거죠 분석. 네, 방금 보면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 매수하는 경우가 있다 했잖아요. 네, 네, 네. 그 예전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 외국인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네. 그 외국인의 매매가 한 네. 10년 사이에 네. 과거하고 좀 바뀐 게 있어요. 2005-6-7년 정도까지는 네. 이머징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디벨롭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선진국 시장이 있고 이제 EM 펀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EM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샀어요. EM이란 게 이머징 마켓에서 네네. 이제 한국이 아무래도 이머징 마켓에 약간 대장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제 기억으로 거의 한 10년 전에 이제 외국계에서 이제 연락이 오면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제 벤치마크를 트래킹한다고 그러거든요. 코스피를 트래킹하는 그런 매매는 관심이 없다. 네네네. 그냥 알파를 추구하는 그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시장을 뭐 코스피 대비 우리가 뭐 한 5% 아웃퍼폼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 한국에서 특이하게 경쟁력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지면서 예, 그렇게 알파 네. 종목만 투자를 너네가 해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추가 수익을 더 예 그냥 초과 수익만 너네들이 하고 걔네들도 이제 ETF 시장이 있다 보니까 네, 네, 마켓은 네. 걔네들이 그냥 ETF로 다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외국인의 매매가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그 큰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가 아니라 네. 약간 중견 기업에서 매수가 잡히는 것들은 그런 외국인의 자금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국내 기관이 동시에 국내 기관 펀드로도 사고
그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외국계 자금으로도 사다 보니까 네네네. 외국인 기관 같이 잡히는데 그 대표적인 외국인 자금이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 아부다비 국부펀드 뭐 이런 자금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외국, 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외국의 큰 돈이 우리나라 기관에 돈 맡겨서 할 때는 우리나라 기관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외국인으로 잡힙니까? 외국인으로 잡히죠. 그건 외국인이 잡히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뭐 요 정도로 네. 예,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에 이번 달 혹은 뭐 하반기 정도, 길게 보면 하반기 정도. 길게 보면 하반기인데 네. 이제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그 네. 내용을 잠깐 그래도 시황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코스피에 예, 코스피의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월봉이요? 예. 지금 코스피 시장인데요. 코스피의 이게 월봉입니다. 이게 몇 년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 정도면? 뭐, 그거 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 이게 월봉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더 그냥 이거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눈에 띄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눌려보면요. 이게 작년에 팬데믹 이후에 급락했다가 올라간 건데 5개월 올랐죠. 네. 그 다음에 2개월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간 게 1, 2, 3, 8개월 4, 올랐어요. 5, 6, 7, 8개월 네, 올랐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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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올라가면서 요 이제 상승의 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조정이 아니냐 또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이게 8개월 올라온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생긴 뒤에 한 번뿐이 없었습니다. 9개월 상승은 한 번도 없었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차트를 가져왔기 이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에 상승을 한 게 1998년, 97년 12월에 디폴트 선언하고 IMF 외환위기를 맞고 상승을 할 때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거든요. 네. 여기 지수가 277이었습니다. 저점이. 여기서 1000포인트까지 가면 지수가 3배 이상 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때도 3개월 오르고 2개월 조정 보이고 2개월 오르고 1개월 조정 보이고 2개월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기가 언제 있었냐면 2008년도에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에 2000포인트 위에서 9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오는데 이때도 1, 2개월 올랐다가 십자형 있다가 3개월 올랐다가 조정 보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8개월 연속으로 오른 건 언제 올랐냐면 역사적 신고지수를 찍었을 때가 언제냐면 IT가 신고지수를 찍었던 2017년도입니다. 네. 2017년, 2016년 12월서부터 1, 2, 3, 4, 5, 6, 7, 8개월 상승을 했는데 이 마지막 8개월째는 십자형이었어요. 오른 것도 아니었어요. 이 마지막 팔 제가 좀 크게 네네네. 보려고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이 십자형이었고 2개월 정도 조정 보였다가 좀 더 갔다가 밀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밀렸거든요. 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요. 요 구간이요. 제가 네. 여기 표시를 좀 해드릴까요? 여기요. 자, 그게 지금 언제라고 그러시죠? 2016년 12월서부터. 16년 12월서부터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8개월 상승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정을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보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비교를 해봐도 이 자신 상승의 각도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다르고 이격 자체도 다르고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다르고 이때 뭐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뭘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한 거냐면 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게 지금 8개월이나 상승을 했는데 이게 9개월째 상승을 하면 이번 7월에 상승을 하면 9개월 상승을 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새로운 장을 또 여는 겁니다. 네. 새로운 기록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과거에 이랬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돈을 풀고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이벤트가 생긴 것은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니까 새롭게 9개월 상승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 인정합니다. 그게 다 인정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부 다들 시장 참여자들이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경계심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순간에 와서. 네. 그런 가운데 아까 전문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테이퍼링 할 거란 말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긴축할 거란 말입니다. 테이퍼링 얘기가 지금 시장의 컨셉은 8월 말에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서부터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걸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당연히 경계심리가 생기고 부담이 생기죠. 여기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산다? 아마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은 뭐 바보라서 사느냐? 개인들도 여기서 그냥 사지는 않아요. 개인들도 요즘에 매매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빠진 날 살고 오늘처럼 뜨는 날 또 팔아요. 개인투자들이. 요즘에 그러고 있어요.
아주 현명하게 그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한 가지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경계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필드에서 대고객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도 계속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상담 전화 훨씬 많이 옵니다. 왜 많이 오고 있냐면요. 네. 아, 작년에는 막 시장이 떴고 지금 3,300포인트 위에 가니까 부담스럽고 남들도 다 이게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본인 스스로도 아, 이거 좀 부담스럽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제 겁나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요즘에 그렇게 상담을 해오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몇몇 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의 대다수 분들이 그렇다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심리적으로 작용한 데서 아주 공격적으로 여기서 시장을 쏘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는 아니지 않겠냐. 나만 혼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이 상황에서 지수를 바라보고 거래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주 이주 연속해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 많이 올라왔고 9개월 연속 상승한 적은 없어. 자, 여기서 숏을 쳐놓고 또는 인버스를 사놓고 기다리면 좀 내려가서 먹겠구나. 이렇게 그냥 이거는 그냥 감이에요. 그냥 느낌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과거에 그랬다고 이번에 꼭 내려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내려갈 때는 분명히 내려가는 시그널을 줄 거란 말입니다. 트리거를 주든지 시장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신호를 분명히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신호가 나오기 전에는 함부로 지금 시장이 또 빠지는 장은 아니에요. 자, 그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함부로 빠지는 장은 아니고 위로 올라갈 때도 그러면 강력하게 올라가지도 어려운 장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 시장에서 올라가도 시장 수익률로 인한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제부터는 진짜로 종목 장세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등락을 보면서 박스권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와중에 또 공교롭게도 어닝 시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닝 시즌의 특징은 뭐냐면 완전 차별화가 생깁니다. 어느 시즌에서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완전히 소외되고 되는 애들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네. 지금 당분간은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양치기 소년이 맨날 늑대가 왔다고 거짓말 하는데 나중에 진짜 늑대가 왔는데 결국은 아무도 안 믿어가지고 잡아먹힌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다시피요. 부연 설명을 했네요. 다 아는 얘기를. 그런데 우리 지금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대로 지금 물가 저는 사실은 나중에 또 제가 이 방송을 계속 하고 있으면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또 전문가처럼 대가 앞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쉽게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하지 못할 거로 생각을 좀 하거든요. 금리 인상 미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 팬데믹이라는 아주 이게 바이러스는 아주 독특한 현상 때문에 아주 일시적으로 모든 자산이 상승을 한 거지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럴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얘기가 약간 빗나갔는데 하나만 그래도 하나만 더 볼게요. 뭘 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요즘에 구리 가격하고요. 네. 구리 가격하고 목재 가격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 띄워놨었는데요. 일단 구리 가격이 최근 많이 주봉으로 볼게요. 급등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밀려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이 정도 조정이면 더 올라갈 수 있겠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하나 극단적인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목재 가격을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 오르면서 주택 가격 오르면서 목재 가격이 급등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목재 가격 일봉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이게? 목재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이렇게 지금 폭락을 했어요. 여기 목재 가격이. 네네네네. 이제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이건 바이러스로 인한 그 팬데믹으로 인한 이건 비정상적인 현상이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네.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경기 회복이나 아니면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되고 있는 그래서 테이퍼링을 하고 그래서 금리 인상은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 인상할 거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끝나고 나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약간 빗나갔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장기 시장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진짜 이거 확인해봐야지 지금부터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테이퍼링은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다들 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테이퍼링 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제 수익률이 확 올라가지고 그래서 시장이 좀 흔들리다가 아, 좀 별거 아니네. 그러다가 또 테이퍼링 이제 논의했어. 그러다가 조금 흔들리다가 또 별거 아니네. 요즘 그러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물론 시장이 탄탄하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시장이 강하다라고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자꾸 테이퍼링에 대해서 시장에서 경고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정말로 테이퍼링 시작하고 또는 어떤 부분에서 긴축이 시작하는 그 순간이 오면 정말 괜찮을까?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한쪽으로 가져가면서 시작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위쪽으로 시장을 자꾸 베팅하기보다는 그냥 종목별로 거래를 하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종목의 선택은 수급과 이제 그리고 실적을 반드시 좀 봐야 된다. 당연히 이제 실적으로 보는 네. 건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장은요. 네. 시장은 대세에 상승하는 시장이 있지만 상승해놓고 박스권으로 흐르는 시장도 굉장히 있어요. 우리가 2013년부터 2015년 동안 박스권에 있었듯이 네. 그런 박스권 시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박스권으로 들어가면은 시장 안에서 테마나 아니면 섹터가 순환하면서 움직입니다. 그 순환을 어떻게 순환이 움직이는지 지금 현재 정책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지금 우리가 시황을 바라보면서 거래할 때 투자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지금 자꾸 시장의 위냐 아래냐를 가지고 논할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7월 그리고 이번 주에 여전히 크게 시장의 변동성을 주면서 위나 아래로 가기보다는 종목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결론 지으려고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뭐 그중에서 또 지금 몇 분 남아있긴 한데 계속 시황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 그래서 종목은 뭐 하라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냥 그중에서 그냥 두 가지만 그냥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너무 많이 늦게 됐으니까요. 네. 그 LG그룹이 MC 사업 철수 후에 네. 철수 후에 LG마그나가 7월 1일 날 출범했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 카카오모빌리티에 1000억 지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신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네. 현대차가 배터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금 이제 신규 투자한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자동차 섹터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그리고 신성장의 모빌리티 성장을 가지고 계속 신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의 뉴가 뭐냐면 신기술, 신사업, 신경영진, 신고가 새로운 것을 하는 기업에 항상 눈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우리가 섹터에서 찾아야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LG에서 하는 전장 사업 이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메타버스가 지금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게임하고 교육 빼놓고는 메타버스의 그 특별한 종목들이 이렇게 어려워요 찾기가.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6월 30일 날 미국에서 메타버스 ETF라는 게 처음 생겼습니다. 메타버스 ETF라는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처음 6월 30일 날 생겼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번 달 7월에 두 군데에서 메타버스 ETF 출시를 한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네. 이미 그냥 일시적으로 생겼다 없어지는 테마가 아니고 주축으로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지금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네. 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끝으로 뭘 그럼 하란 말이냐, 어떤 종목 쪽을 한번 살펴보란 말이냐의 답은 결국은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뭐 이쪽 테마 하나와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이쪽 두 군데가 아마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과 같은 장에서. 지금과 같은 장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